한국사회과학지원사업은 한국사회과학 분야 학술연구의 체계적 중장기적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특화된 연구소 육성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첫째, 한국인과 한국사회의 연구기반 강화, 둘째, 미래사회 전망, 사회문제 해결 및 정책 대안 제시, 셋째, 사회과학 연구의 학문 자생력 강화 및 차세대 사회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의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의 협업과 네트워크 구축, 연구성과의 대사회 환류와 확산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SSK 지원사업단은 연사회 대규모 통합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한국 사회과학 지원사업의 목적과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사회과학의 기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